아니 근데 방이 넓은데 물건이 하나도 없어서 울려요. 목소리가 울려요. 맞아요. 여기서 전화하면 항상 네. 혹시 화장실이세요?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짧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주도 첫 번째 게스트 분입니다. 어떻게 제가 불러드리면 될까요? 히넥트라고 불러주세요. 히넥트? 네. 히 플러스 커넥트 이런 느낌인가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히넥트님의 집에 와 있고요. 난 너무 궁금했던 사실. 왜 제주도에 살고 계신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니, 길게, 길게.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요. 그냥 개인 사정으로 제주에 제가 먼저 이제 내려오게 됐다가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거기서 재택으로 일을 해보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전 좋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재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용어로는 아다리가 잘 맞아가지고. 네. 그러면은 언제부터 제주도에 사신 거예요? 전 작년 11월 초? 그러면은 어때요? 제주도에 산다는 거는? 이게 사람마다 아마 다를 텐데 저한테는 너무 잘 맞아서 웬만하면 계속 제주에 있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 걸 느끼셨어요? 저희 집 주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진짜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진짜 한적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오는 뭔가 에너지? 한적하고 산책하기 좋고 어딜 가도 바다가 있고 뒤돌면 한라산이 있고 막 이런 거. 여기가 그 제주도 중에서도 뭐 여러 군데가 있지만 시내와 서귀포가 있어요. 여기는 서귀포 쪽. 맞아요, 맞아요. 완전 서귀포 쪽인데 제주 시내도 있고 다른 데도 많은데 왜 서귀포에 사람이 적은 곳에 살고 싶으면은 한라산 근처로 가면 되잖아요. 이게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뭔가 여자 혼자로서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도시가 좀 괜찮긴 해요. 그리고 마을은 사실 새로 오시는 분들 좀 피하는 게 좋고 저도 처음에는 왜요? 사실 애월 쪽으로 왔었는데 얼마 안 돼서 신제주, 노영동 쪽에 살았었고 그러다가 월세를 내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 중기청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중기청 집이 여기였어요. 아, 구한 집이. 제주는 중기청을 아시는 분들도 거의 없고 제가 다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찾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렸지만 전 너무 힘들었었어서 이 집 보러 오기 전에 깔끔하면 나 그냥 할래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깔끔하고 괜찮아가지고 하게 됐어요. 궁금한 노영동이라는 곳이 제주시 완전 시내죠? 거기에 살았던 원룸은 얼마였어요? 100에 30. 100에 30? 뭐지? 100. 여기는 얼마나 되나요? 8,500. 8,500? 이거 몇 평이죠, 다 해서? 잘 모르는데 아마 19평에서 20평? 19평 인 것 같아요. 20평. 네네. 좀 집을 찍어보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이제 현관. 네. 예요, 현관이고 그리고 집 구조가 들어가자마자 방 화장실. 네, 맞아요. 있는 전형적인 아파트의 이제 3룸 이제 구조 중에 하나인데 들어가자마자 화장실 타일. 오, 타일 아니구나? 네, 붙이신. 저는 여기 도배랑 이런 게 다 전세가 좀 돈이 아까워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냥 있는 다 그대로예요. 장판이랑 이거 벽지랑. 오케이. 제가 이때까지 방문드린 집 중에 이런 포스터라 그러나? 아, 네네네. 제일 많이 붙어있는 집 같아요. 거의 내가 봤을 때 대충 세보다 100개는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제가 좀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림 같은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뭔가 내가 여기에 애정을 붙이려고 한 행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 이 집에. 네. 이제 들어가자마자 뭔가 이런 네, 시가인가? 아니구나. 아, 이거는 이게 보이차거든요. 그래서 그 잎을 뜯는 거예요, 이걸로.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떼는 네, 느낌이군요. 그리고 이런 빵 포장지 같은 것도 되게 잘 활용하셔서. 네. 근데 얘가 너무 안 예쁘잖아요. 네, 이것보단 300배 나은 느낌으로 정말 잘 예쁘게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좀 실례가 안 된다면은 네. 어떤 부류의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이것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세요. 저는 마케터인데 지금은 꽃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네. 아, 그렇구나. 네네, 그렇습니다. 저 얘기하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네. 이거 당근마켓에서 10,000원에 제주는 가구가 진짜 안 와요. 그러니까 오려면 배송비가 진짜 많이 들거나 아니면 이런 게 와도 진짜 다 부서져서 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막. 로켓 배송은 돼요? 배송은 돼요. 그러니까 아, 배송은 되고. 이틀을 보장해요. 하루를 더 더해서. 그리고 이제 제주도는 택배비도 5,000원이던데? 맞아요. 제가 카카오톡 선물하게 받았잖아요. 추가 비용만 한 2만 원? 아, 그런 건 조금 불편하겠다. 네, 아무래도. 네. 그리고 이제 쓱 들어가면 왼쪽 첫 번째 방이죠. 여기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들어가면은
여기는 뭐 게스트룸이거나 창고이기도 하고 아. 오늘은 밖에 태풍 때문에 제가 이걸 여기 안에 넣어놨어요. 다 아직 안 말라서 못 깼는데. 네. 그리고 여기가 조금 신기한 게 안방이 미닫이로 돼 있네요. 사실 구조상은 안방은 여기가 맞고요. 여기는 아. 제가 볼 때는 거실처럼 쓰시기도 하고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게 냉장고 네. 원래 있었던 지금인가요? 아니요, 이건 샀어요. 여기는 아. 옵션이 에어컨이랑 가스레인지만 있었거든요. 아, 아무래도 어, 이거 여셔도 되는데 열무김치 냄새가 엄청 나거든요. 아 좋아요, 열무김치 좋아요.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네. 여기 적혀 있네 열무김치라고. 새로 들어온 애구나. 그래서 아, 이거는 맞다. 사실 거의 안 쓰고 네. 이쪽에 냉장고를 새로 사줬어요 언니들이. 아 어, 냉장고 두 개네요. 네, 두 개예요. 그래서 아, 네. 여기는 저장용, 여기는 아. 신선식품. 와 이런 사치를. 와 부럽다. 와 여러분. 어, 네 열어 보셔도 네, 돼요. 그러면은... 진짜 김치밖에 저장 음식. 아, 그러니까 김치 냉장고에 조금 그런요. 아. 이걸 먼저 사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어요. 아,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고 그냥 다 김치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일하는 공간, 네, 일하는 사무실의 공간. 공간이죠. 플러스 드레스룸이기도 해요. 아, 드레스룸. 네, 여기 붙박이장이 있어서. 아, 아니 근데 방이 넓은데 물건이 하나도 없어서. 울려요. 목소리가 울려요. 어 맞아요. 여기서 전화하면 항상 네. 어 혹시 화장실이세요?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네, 그럼 이왕 온 거 여기 좀 앉아서 조금 말씀해보실까요? 네네. 요즘 어쨌든 재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어때요? 실제로 이제 회사를 다니셨던 분이었는데 아. 편하다, 좋다, 나쁘다, 별로다. 이것도 근데 저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 게 만약에 회사에 내가 만약에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은 당연히 집에서 일하는 게 너무 좋겠죠? 근데 지난달에는 한 달 가까이 본사로 출근을 했어요. 제가 말이 엄청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혼자 일하면 진짜 하고 싶었던 게 시덥잖은 수다 떨고 막 그런 거 있죠. 사람 냄새가 없구나. 약간 혼자서 너무 오래 하니까. 근데 확실히 사람이 없을 때 일하던 게 버릇이 돼서 그런지 집중도가 조금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집중이 더 잘 되는 느낌? 지금 여기는 보니까 아까 드레스룸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여기 가리면 아무것도 없고 좀 다른 거 좀 놀만하지 않나요? 뭔가 좀 뭐 조명이라든지 아 그냥 여기에 굳이 뭐가 더 필요한가? 그리고 사실 제주에 살고 있고 계속 살고 싶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언제 돌아갈지 모른다는 그 생각이 좀 언제나 있어서 필요한 것만 갖고 살자 이런 게 좀 있어서 더 늘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굳이 더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아기자기한 걸 되게 좋아하시네요. 뭔가 이런 거 돼갖고 불 붙이는 네. 거, 테이프 저 얘기할 거 있어요. 어, 말씀하십시오. 이거 제가 가구가 제주에 진짜 오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마음에 드는 가구들이 안 오거나 배송비가 막 13만 원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들었어요. 아 이거를? 나무 판을 시켜서 목공용 펌프를 붙여서 그리고 이거 칠을 했어요. 잠깐만, 그래서 네. 옥에 티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 아치가 달라요. 아저씨들이 얘네는 똑같이 잘라주셨는데 얘는 아치가 좀 더 동그란 느낌. 이거는 진짜 본인 이거는 내가 봐도 모르겠다. 어디를 찍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여기랑 여기가 다르거든요. 이것도 나름 멋이라고 또 생각하면 네. 또 괜찮아요. 네. 갑자기 어떤 분이 저도 좀 이제 댓글에 달아갖고 마케터로 취준을 하려면은 뭘 해야 되냐요? 아, 어, 진짜? 저는 경험이 많은 거? 회사마다 다른 자기가 어느 회사에 가고 싶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 경험이 많은 거나 아니면은 요즘에 마케터도 엄청 종류가 많잖아요. 그쵸, 네. 그거에 따라서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내가 만약 이 회사에 간다면 난 이 회사에서 이런 브랜딩을 하면 좋겠다라는 뭐 이런 게 하고 싶다 뭐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사실 저도 스펙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라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오케이 오케이. 여기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TV가 없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거실에서는 보통 뭘 하시나요?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이고요. 아니면은 아이패드가 있어서 뭐 보고 싶은 영상 있으면 그걸로 보고 그런 식? 그리고 여기가 미닫이 문을 살짝 열었다 닫아 네, 볼 수 있을까요? 보통은 안 닫고 지내서 네. 근데 문이라 좋은데? 개방감이 있다 그래야 되나? 보통 문은 방문은 요만하잖아요. 아, 4분의 1 토막이잖아요. 아 미닫이 문이 좋으시다는 얘기죠? 오, 네 맞아요. 진짜 좋아요. 해 들어오고 이럴 때도 진짜 편하고 이렇게만 열어놓으면 사실 바람이 잘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를 이렇게 열어놓으면은 아~ 바람이 잘 들어와서 아니 이런 게 나는 되게 사소한데 굉장히 좋은 디테일이라고 생각
중요하죠. 엄청 그쵸? 중요하죠. 이제 여기는 이제 침대와 높이가 맞지 않는 책상. 이거는 바닥에서 앉아서 자식 생활할 때 쓰던 식탁? 여기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데 이거는 뭐예요? 스피커인가? 스피커인데 저 이거 당근했는데 종종 가던 카페 사장님 걸 당근했어요. 아 그래요? 모르고 당근을 했는데 사장님 거였어요. 저는 사실 서울에 있을 때는 당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그 안에서 중고 거래보다 커뮤니티를 진짜 많이 써요. 거기서 물어보고 저 막 그런 거 봐서 거미 잡아달라고. 거미가 진짜 이만한 거예요. 아니 거짓말. 아, 무슨 거미가 이만해요. 제가 지금 그게 캡처한 게 없어서 그런데 진짜 네. 진짜 이만해서 얘 이 등만한 아 안 맞다 안 맞다 이만한 거미가 왜 네, 네. 진짜 그거는 잡는 게 아니고 사냥 수준 아니에요? 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주무시고 끝. 근데 되게 그렇게 보니까 일상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네. 자고 일하고 네 일하고 먹고 쉬거나 책 읽고 정말 그 리틀 포레스트 같은 삶을 맞아요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아까 여기 베란다가 연결돼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볼 수 있을까요? 아 이렇게 이거는 네 뭐가 없어서 안 잡히는 베란다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 정도면은 그 안에 저런 창고에 있는 걸 여기다가 다 받고 저기를 다른 걸로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문을 늘 열어놓고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저런 것들에 네. 먼지 쌓이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빨래만 해요. 그리고 여기서 보통 빨래 말리거든요. 아 여기 위에 여름엔 아 이 위는 못 써요. 어? 왜요? 안 내려오고 그냥 저기 고정이랑 이불 아. 말릴 때만 여기 이쪽에 걸고 아 네 이건 잘 안 써요. 아 주방도 좋다. 크네요 엄청. 네 진짜 커요. 요리하기 진짜 좋아요. 근데 집에서 요리를 다 하시니까 네. 냉장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이렇게 있습니다. 아 뭐 이 정도면 뭐 훌륭하죠. 이렇게. 되게 집반찬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어 맞아 야채 뭐 이런 거. 아 진짜 건강하게 드신다. 이렇게 해먹는 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런 제품들 혹시 있어요? 먹는 것 중에. 브로콜리를 물에 삶아서 데친 다음에 야채들 막 있잖아요. 그냥 집에서 냉장고 털어야 되는 야채들이 만약에 있으면 이즈니 버터를 넣은 다음에 그냥 그 야채들을 다 넣고 볶아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냥 버터는 안 돼요? 다른 버터를 안 해봐가지고. 화장실. 화장실인데. 네. 진짜 옛날 화장실이에요. 아, 그러네요. 네. 저희 집도 좀 이런 느낌의 화장실이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커 화장실이? 네 진짜 커요. 아니 여기는 방이 다 크네. 목소리가 다 일단 기본적으로 울리네요. 아니 진짜 커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 화장실입니다. 네. 여기도 되게 뭐랄까 쇼룸처럼 뭔가 아~ 해놓으셨네요. 네 왜냐면 여기 세면대 위에가 네. 물이 안 빠져요. 아 여기? 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올려놓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되게 저렇게 쇼룸처럼 놓으니까 좀 있어 보이네요. 네. 좋아요, 편하고. 그래서 또 어땠을까요? 또 촬영을 또 해보니까. 아, 네. 사실 좀 되게 떨렸었거든요. 오시기 전까지. 또 해보니까 재밌는 경험이 되고 좋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말씀하세요. 네, 기업에서 혹시 꽃이 필요하시면. 저 홍보하는 정확히 딱 5초 되거든요. 아, 네. 5초. 시작! 네, 기업에서 꽃이 필요하시면 꽃과 파트너스 검색하셔서 자취남에서 보고 오셨다고 해주세요. 그럼 뭐가 있나요? 아, 이제 생각해보세요. 야 이게 뭐야. 요렇게가 집인 거죠? 그렇죠. 여기랑 이제 뒷마당까지. 아, 콜로마주의 그 끝이야. 에, 마, 노트북도 가져올까요? 아, 아예 그냥 합성해 줄게. 합성해 줄게. 와, 너무 좋아.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문집이 거기군요. 아 오케이 커넥션이 있는 거는 오케이